이게 절대 협찬 못 받는 명품 브랜드인데 이거 다 제 소장품이에요. 어때요? 이걸 보니까 K에 대한 영감이 막 떠오르지 않으세요? 영감이요? 아무리 킬러라도 옷은 갈아입어야죠. 어떻게 9회까지 한 벌만 입어요. 킬러는 꼭 블랙을 입어야 한다.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. 응? 이런 느낌 어때요?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섹시하고 세련되고. 요즘 헐리우드 히어로들도 블랙으로 안 가거든요. 근데 케이는 너무 무게땅이야, 올드하게. 눈동자로 말하고 고뇌하고 너무 일만 해.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캐릭터를 조금만 이렇게 밝게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대본 분석도 안 하고 뭐요? 패션 오브 랭킬러? 아유 분석을 왜 하네요? 다 분석을 했으니까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기는 뭐래요? 캐릭터에 대한 고민보단 뭘 입나? 몸 자랑은 언제 하나? 어떻게 하면 발연기를 얼굴과 의상으로 커버할까? 그 생각뿐이잖아요 지금. 자 나오시죠. 나도 알아요. 나 발령이고. 세상이 다 아는 얘긴데 뭐. 근데 배우도 작품에 대해서 의견 어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배우? 그런 얘긴 먼저 배우가 되고 난 다음에 해야죠. 그렇게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연기 고자란 소리 듣는 거예요. 그걸 아는 작가님이 이런 대본을 쓰셨나? 내 발령기 다 까발리고 같이 폭망하자고? 아니면 그 옛날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, 뭐야? 복수라뇨?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? 우리 사이에 무슨 일 있었나요? 아, 기억나네. 돈과 성공에 눈이 뒤집혀 신의를 저버렸던 개념 없는 신인 그런 사람한테 복수할 가치나 있나요?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. 아, 그게 다가 아니라고. 저는 듣고 싶지 않네요. 제가 뭘 했어요, 감독님? 이 캐스팅 아니라고 했잖아요. 저 이런 배우랑 드라마 못해요. 류혜성 씨, 내 드라마에서 빠져요. 누가 할 소리. 나야말로 당신 같은 작가랑 일 안 해. 들으셨죠? 주연 배우 섭외 다시 하셔야겠어요. 다채로운 즐거움, JTBC.